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 무궁토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함께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호소하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붉은 용을 붙여서 큰 전쟁이 일어난 나이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1차 부활의 왕권을 누리고 진리를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면 세세 불목하게 된 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외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소서나 유태인들은 진리가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이 버린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제 진리에 또 진리를 더하여 이기고 또 이겨서 이 땅을 다시 개발하여 불타는 세상,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다 불바다가 되고 하늘도 새로 창조하고 땅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죄가 없고 마귀 없는 안식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길이신데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7대법에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주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바벨의 세력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있나이다. 매를 순회 맞고 돌아와서 영광 돌리게 이 아침도 하박국에 주신 말씀 읽을 때에 이 정한 때를 알고 정한 때를 허송세를 버리지 말고 보람있게 주님의 인도만 따라서 어디든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종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은 양식이 없나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왜 은을 달아주느냐? 배에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셨지만은 오늘 귀가 눈이 막힌 세상에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빛을 어둡다고 악을 선하다고 반대로 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만은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서 보좌에서 오신 이 말씀 마지막 때 양식을 먹고 보좌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정한 때를 보인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의 몽둥이가 개휼 정권이란 것입니다. 그때는 주전 609년 유대 땅에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묵시를 받았습니다. 심판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남은 자들이었고 4절까지 말씀은 의인을 실현시킵니다. 이미 정해놨어요. 의인은 야곱의 집에 의인이 나오고 에서의 집에는 악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현 기간에는 응답이 없다 했어요. 2절에 부르짖어 응답이 없다. 그 다음에 3절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마귀가 변론을 잘해요. 거짓 변론을. 뭐 아담부터 줄줄이 넘어졌어요. 거짓말 속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불택자는 거짓말하고 살아요. 거짓말을 짝을 맞춰서 꾸며가며 사는 것이 바벨론이요. 공산주의요. 이방종교, 종교 타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게 해요. 그래 의인은 공격을 받아요. 악인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2절에 여호와여 하박국에 묵시 중에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응답을 안 줍니까? 그 말이요. 그 언제까지냐? 초막절까지 가라. 자,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4천년을 기다렸고 예수님 오셔서 난 위에서 봤다. 듣질 않아요. 예수님이 위에서 왔다니까요. 비웃어. 콧방구고 비웃어요. 비방했어요. 뭐 네가 위에서 왔느냐고. 너 나사렛 목수 아들 아니냐. 응? 우리가 너 엄마 아빠를 아는데 왜 거짓말하냐 말이에요. 그래도 위에서 왔어요. 그리고 택한 자는 믿어요. 예수님은 땅에서 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아들이 보좌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날 수가 없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진리를 몰라요. 위에서 온 걸 모르고 그 땅에서 뭐 찾고 앉았어요. 땅에서. 땅에 예수 없어요. 응? 요즘 한국에 가짜 예수 많잖아요. 응? 하나님도 나타났어. 응? 말이 됩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이만희시라케. 예? 그 사자가 이만희가 2000년 전 있었어요? 예? 계시록이 지금 왔어요? 2000년 전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믿는다 이게요. 주의 사자는 1장 1절에 천사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해요. 천사. 예?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마디 단어 하나 모르면요. 큰 착각을 일으켜요. 그 CBS에서 신천지 아웃하고 광고를 하니까 신천지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 그래, 30억을 내달래게 손해배상을. 그래, 재판했는데 기각시켰어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신천지가 서울을 중심해서 엄청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왜? 마귀가 극성을 부려. 자, 성경대로 흑암이 높아지고, 흑암이 깊어지고, 팽창하고, 악마 득세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황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사탄의 아들이래. 그 앞뒤가 맞잖아요. 맞아요? 그 뭐 믿는 거요? 루스퍼가 하나님이래. 그게 제 말입니까? 귀신입니까? 지금 귀신들 모설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마귀는 교황도 문제가 안 돼요. 마귀는 마귀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칼로 찔렀다. 그 말이 됩니까? 목사가 자기 같은 목사를 도드리 패서 폭력으로. 예? 그게 귀신이요, 목사요. 귀신이다 그래, 귀신이다 해서. 그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했거든요. 이게 계시록 9장에 다섯째나 팔. 악마 득세. 지금 58년부터 지금까지 57년이 됐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강포를 인하여, 강포지요. 마귀요. 사탄들 때문에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의인을 실현시키는데 예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실현을 받고 갔어요. 33년 동안 성경대로 걸어가셨어. 부끄러움 당하고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홍포를 입고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았어요. 그게 예수님 갈 길입니다. 시련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왜 나 버립니까? 잠깐 버릴게. 나중에 부활에 오라고. 그 인간이 누가 압니까? 안다면 누가 예수 못 받겠어요? 예수님 갈 길을 인간이 안다면 누가 손을 대겠어요? 모르니까.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언을 이루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요, 성경이 이루질 않아요. 사탄들이 와서 찔러야 돼. 때리고, 찌르고, 욕하고, 허물을 만들어 덮어씌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13화 사전 가는 길이, 시련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의 풀무. 3절에, 어찌하여, 인간은 몰라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째서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지금 나팔 지앙 시대는 간악한 시대입니다. 러시아 땅의 부자들이 돈 때문에 말아 죽었어요. 돈 때문에. 예? 돈이 많아서 노동자 농민들이 낙하망치로 찔려 죽이고 돈 뺏어갔어요. 그게 포퓰리즘이요. 민중 민주주의요. 예?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폐역한 시대요. 폐역한 시대. 이 폐역이 선악가요. 자, 선악가가 아담 몸에 들어와서 가인은 악으로 태어나고 아벨은 선으로 태어났는데 악이 선을 죽여요. 이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순교당하고 맞아 죽고 쫓겨나고 포로되고 끌려가고 마귀가 쓰는 사람은 잠시 세상 왕이요. 그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박국서 모르면요,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새 시대 가는 길인데, 새 시대 갈 사람은 이 말씀 읽고 들으면 깨달아져요. 아, 지금은 응답이 없다. 그래도 새 노래 불러놔라. 새 일을 고하라. 새 일 성과를 불러라. 다 모아놨다가 쏟아붓는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기도를 올리잖아요. 향로를. 기도 올리면은 그 기도가 다 쌓여지면은 계시록 16장에 금향로를 쏟아부어요. 그러면은 아벨의 소원부터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 아마겟돈에 가서 악을 삭제하고 선만 남아서 천년시대 가는 겁니다.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간악은 아주 간사한 악이요. 보통 악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저께 뉴스 나오더라고요. 문창극 장로님 국무총리 후보로 발탁됐다가 사표냈어요. 왜 사표냈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킨 나라다. 총리 후보의 연설이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것 때문에.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 귀신 뜻이요? 그러니까 야당 좌파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친일파니까 총리 자기 어떻게 해서 사포냈다고. 그러니까 어제는 누명을 벗겼어. 왜? 나는 친일파가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야. 그래서 보훈처에서 조사해보니까 맞아.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와 싸우다가 순직했어. 그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장로로서 성경을 인정하는데 참새가 떨지도 하나님 아시는데 한국이 일본에 잡혀간 게 36년 동안 잡혀간 하나님 모르겠느냐? 맞지요? 이게 2사 7장이요. 그게 모르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하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출세를 못해요. 출세가 아니지 사실은. 마귀 집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 사표 내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자기는 친일파가 아니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않고 한국에 고난받았다는 거지. 유교도 마찬가지지. 그럼 아브라함 자손도 애굽에 종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400년 동안. 이 땅에 선이나 악이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악이 득세했는 악마 득세인데 거짓말이 판을 쳐. 그게 가짜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세일교회단도 예표를 보고 자꾸 부활하라 이렇게. 그 예표가 끝났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3회 끝났는데 자꾸 무덤 보고 일어나 이렇게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서요. 나만 안 따라갔지. 그게 마귀 역사요. 마귀는 성경을 이루는 가운데서 악으로 그게 불택자는 마귀가 잡아가고 택자만 성령이 끌고 와서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 우리 땅에 살지만은 역사는 하늘 역사요. 그럼 하늘이 역사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 역사 받으면 말씀이 꿀맛이 나고 시원하고 사탄 따라가면 마음이 복잡해. 우울증이 생기고 살 기쁨이 없고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분발도 못하겠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요. 그래서 사람이 취했어요. 그 심판도 모르고 재림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구사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서 아담에게 동산 만들어줬어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아담이가. 그래서 뱀 따라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찾아와서 아담의 죄를 걸머쳐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죄 짓고 죽었죠. 예수가 십자가로 살렸어요. 그 사랑이요. 인간은 다 사랑을 버리고 갔지만은 하나님 독생자 사랑이 우리 찾아와서 알게 모르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완전한 역사지 불완전한 게 아니다 이게. 그게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지. 옥에 갇혀서도 감사합니다. 옥에 갇힌 것은 상급 받는 시간이요. 매 맞고 굶주리고 형무소서 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커지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14만 4천 명은 이사 48장 10절같이 고난의 풀물을 거쳐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요. 시편 119편에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바꿔보니 하나님 의를 배웠다. 이 고난은 천천금은보다 승하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71절에 말씀했어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변론해야 됩니다. 사탄과 변론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강대상의 설교는 사탄을 까부수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사탄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예언의 말씀 성취 세일만 구하라고 그 세일을 구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편이고 세일을 구하는 게 좋다면은 재림 예수 편이고 그 하박국의 2600년 전에 받은 묵시가 이 세상 끝날에는 변론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잘 해야 됩니다. 잘 싸워. 변론해서 증거 마치고 이겨야 됩니다. 그 용과 싸우는 전쟁인데 용은 뭐 거짓말 박사요. 이 세상에 거짓말 개휼자가 제일 높은 놈이 오늘 푸틴입니다. 그 이사 24장 심주일이 있어요. 뒤집어 풀 때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 있고 그 반대편에 계율자가 나왔어요. 계율을 심히 많이 한다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계율자를 잡아 심판하고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이름으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의 가치가 없어져요. 성경이 무실당해요. 왜? 악당이 커지니까. 공의가 성경이 공인데요.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제 하나님 백성들도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성경을 없인 얘기예요. 예수가 성경인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이상하잖아요? 악당들이 의인을 막 죽이고 애워싸요. 공격해요. 이게 사탄 역사예요. 그렇게 이제 새 시대에 가서 셋의 왕권을 누리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 보통 일이냐고요? 이 세상을 다 뺏겨도 생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명. 무엇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의인이 되란 거지, 의인이. 악인이 공격해도 신앙 양심상 기록되어서 해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망신당해도 예수님 같이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갈 길 알죠? 예언서입니다. 글자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품에 택했다면 고난에 와야 됩니다. 안 오면 말소 중 아닙니다. 예? 제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 폐역 때문에 때렸는데 우리가 폐역을 못 이기니 폐역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폐역 때문에. 이게 이사야 57장이죠. 그 하나님이 이 폐역을 이 인간들이 못 건치니 내가 고쳐줄라.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예? 여호와의 초막절은 원죄를 해결하는 새일을 고해서 새 창조, 신창조, 그리고 불 속에 안 죽는 몸 만드는 것이 이사야 43장 말세 종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셋의 왕권을 그냥 잠자다 받으면 되겠어요? 욕시큼 먹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죄도 짓고 다윗같이 망신당하고 솔로몬같이 장가를 천번 가도 예수 왕국에 솔로몬 간다고요. 그렇게 솔로몬 은혜 제일 많이 받아서 그 마귀가 셈이 나서 막 공격하는 게 100% 넘어졌어. 그래 60살에 죽었어. 한갑에 그 귀한 왕이. 그런데 예수님 안 버려. 왜? 일단 기름을 붓거든. 예?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다고 말이오.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가 개망신을 당해도 기름 부은 종이요. 그래 예수님이 후손을 와서 솔로몬 죄를 걸머지고 돼지 십자가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예? 아담은 기름 안 부었어요. 기름 부은 사람 왕권이요. 다윗이 기름 부었어요. 그 사울은 기름을 옮겼어요. 다윗에게요. 옮긴 건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 그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대행자란 말이요. 그럼 오늘 수르바벨에 기름을 부었어요. 인을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1절에 부흥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가보니 예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처음 사랑이 없어요. 너 사랑 어디서 팔아먹었냐? 마귀가 가져갔어요. 찾아와. 안 찾아오면 첫때 옮겨. 야단쳤습니다. 그럼 오늘 기독교가 예수 사랑 가지고 있느냐? 다 뺏겼어요. 이게 오늘 WCC, KNCC요. 예? 천주교 교황요? 십자가 사랑 뺏겼어요. 마귀한테. 그렇게 예수가 사탄의 아들하고 거짓말하는 거지. 응? 지금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불법이 성해요. 그래도 우리 공의를 따라가야 돼. 맞아 죽어도. 예? 그게 신앙이요. 만약에 아담부터 뱀을 이겼다면요. 예수님 이 땅 올 택도 없고 죄가 없다면은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가 일을 저질러서 죄를 지니 하나님 일거리가 생겼어. 그래서 삼위일체가 3대 절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하신 모락이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인데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잘못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그냥은 줄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예? 이 세상은 다 불법 세상이요.
모든 기업체들 다 불법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불법을 못해요. 야곱이가 약해 넘어지면 그때 이제 사랑으로 구원을 주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송받아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 우리가 세세토록 영광 돌리고 살 건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야 찬송 불러 하면 뭐하나 불러요? 안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해. 그러나 재통의 걸 건져주니까 찬송 안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제사 받으면요 자나이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 구원이란 말이죠. 자 그럼 지금 이 시대가 58년부터 1958년부터 악마 득세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치도 종교도 힘센 놈들이 약한 놈을 애워싸요. 응? 공의가 굽게 행함이라. 진짜 힘은 세상이 아닙니다.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모세가 보호자에서 왔어요. 총칼이 없어요. 다 말라빠진 지팡이 가지고 애굽을 때려부쉈다고요. 열 가지 지향. 응? 모세가 지팡이 치면 막 이적이 나타나요. 막 물이 피가 되고 응? 홍해가 갈라지고 그게 하늘 보호자 역사지 땅의 역사 아니에요. 그 땅에 타락한 뱀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땅이 넓어도 하나님 종을 못 당합니다. 다윗이 보세요. 예? 이스라엘이 아무도 못 나가는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잡아봤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다 아합왕에게 우상에 복종하는데 갈멜산 엘리야는 하나님 종이잖아요. 한 사람이 850명 목 잘랐잖아요. 오늘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사명의 역사가 머리털 역사인데 머리털만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지돼요. 그날이 초막절 날이에요. 근데 75년도 이루어졌어요. 그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래 징조를 먹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열국이 바벨론이요. 예? 바벨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 생전은 하박국 생전인데 바벨론에 득세할 때 그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 소련이 활동할 때에 그때 선지가 순이요. 그래서 스가랴 6장에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이 14만 4천 사람들이요. 이사야 19장 19절 중앙계단의 기둥들이요. 너희 시드락했어요. 네 생전에. 그 큰 선지 이사야도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너희 시대라고 했어요. 에스겔 12장에도 바벨론이 세 번째 예루살렘 치러 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짓말이요. 두 번 잡았으면 됐지 뭐 또 세 번 또 오냐고.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내 백성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속담을 해 속담요. 진짜 속담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답이 왔어요. 속담 아니다. 네 생전에 이루리라. 그래서 에스겔 4장 5절에 유다는 바벨론에 40년 갔다 와야 되고 열지파는 아수르에 390년 그래 390 더하기 40은 430 맞지요. 그때 연대입니다. 그게 종말에 학계에서의 수류바비인은 순의 사명이기 때문에 순의 시대에 이 말씀 다 끝난다. 그래서 지들어온 사람이 마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 된다 이 말이죠. 너의 시대에 너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게 불신앙 세상. 계시록 6장이 몽독적 계시인데 흰말이 두 번 찍힐 때 붉은말 칼들고 났는데 본론적 계시 8장 7절에 나팔이 불었는데도 보고도 안 믿잖아요. 오늘 러시아 땅을 보고도 계시록 붉은말악 해도 안 믿고 응? 또 훌초보 거짓병 해도 이게 정황생발 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믿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14만 4천 믿어요.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사탄 단체요, 뱀이요, 용이요, 무신론자요, 낙가망치들과 부자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사회주의 혁명이요,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 거할 곳, 남의 소유, 그 폭군들은 남의 걸 뺏어갑니다. 강제적으로. 그 일곱 머리 열 뿔은 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성급한 백성입니다. 땅의 넓은 곳으로 다녀요. 자기 소유 아니에요. 남의 소유 뺏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이게 용의 사명이에요. 예? 성신은 주는 것이지 뺏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것들을 자기 소유가 아니야. 남의 소유야. 이게 오늘 공산당 혁명 아닙니까? 나팔리에게. 그러면 다섯째 나팔은 계율 정치인데 57년 동안 세계는 다 쏟고 있어요.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름까지 지나 갈대아가 바벨론인데 그럼 아브라함이가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사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요. 이사 가자. 갑시다. 어디로 가는데요? 가면 뭐 주시는데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난 아브라함은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져. 물을 것도 없어. 창조자가 가자 하면 가는 것이지 피조물이. 응? 아브라함이가 에덴 동산 살았어요. 에덴 동산.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았단 말이요. 그가 갈대아 우르요. 아버지 드라는 우상 장사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응? 율법 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사 와서 이 땅을 다 주신대.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그게 언제 주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봤더니 400년 후에 준대요. 아니 아브라함과 175세 죽었는데 죽고 나서 땅 받아 뭐합니까? 그렇게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부활하면은 이 땅이 아브라함 것이요.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어집니까? 이 지구촌이 아브라함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예수가 와야 되는데 유월절이 와야 되고 오순절이 와야 되고 초막절이 와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요. 자, 신약이 말세입니다. 말세에 만민에게 성신 부어주고 또 남종 여유께 신을 준다 했어요. 말세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 말세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끝났고 예수님은 말세에 지 말해 봤어요, 이제요. 말세에. 2000년이 말세요. 4000년은 세초고.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몽둥이 들었어요. 그 일곱 머리 짐승 국가인데, 2사 10장 5절에, 화 있을지 아수르 사람이요. 그런 나의 진노에 막대게 했어요. 그럼 에지트부터 소련까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죽적이 잡아가고 알곡만 남기는 거예요. 알곡은 순교당하고 죽적이는 마귀 종이 돼서 마귀 역사다 지옥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인데, 성경이 듣기 싫다. 성경이 맛이 없다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죽어도 성경밖에 없다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경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로, 이 세상이 타락한 물질을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교회들이 성경 따라서 새 시대 가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잖아요. 난 어릴 때 시골에 선교사 봤어요. 시골길에 자동차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자동차 구경해서 선교사가 아니고 자동차 처음 보니까 자동차 구경하러 왔어요. 그 선교사가 뭐 까만 물을 먹더라고요. 왜 안 돼? 커피야. 유리병에서 따라 먹어요. 한 먹어봐서 무슨 안 주더라고요. 그래 교회 신방하고 돌보아주고 안동도에서 봤는데 선교사 얼굴도 미국 사람 다르지. 근데 선교사 집에 불이 났어요. 응? 응, 세상에 집에 불 날 때 있잖아요. 시골도 불 잘 납니다. 불 주위하는 불 나거든요. 그게 집에 다 탔어요. 그 친구 목사가 와서 위로하러 왔어요. 아이고 이 영말리 와서 하나님 일하다가 집이 불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위로하니까 선교사 대답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또 딴 데 집이 있어요? 네, 보배는 안 탔어요. 아니 집이 보배 아니요? 보배 아니요. 네, 보배는 성경이요. 선교사 자격이죠. 그 여러분 집이 불타도 걱정할 거 없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내 보배지, 만국 보배가 예수지. 우리 교회는 학교의장 6절에서 뒤집어 풀 때 보배 오는 재단입니다. 이 보통 재단이 아니요. 그게 용이 시샘이 나가지요. 밤낮을 참소해. 예배 못 들게 해야지. 자꾸 싸움 붙이지. 신경질 내게 해야지. 응? 자꾸 마귀가 참소해. 밤낮 참소해. 그 마귀 밤낮 참소 이기는 거는 뭐 해야 돼요? 밤낮 말씀 묵상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증거의 말씀, 위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 돼. 그게 용 잡는 무기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 우리 성가됐죠? 마귀 참소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마귀 참소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그게 말씀 모르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잖아. 그 마귀 편에서 마귀 일꾼 돼가지고 마귀 심부로 막는. 마귀가 입 올리면 따따따하고. 그런 마귀 따라가서 많아요, 지금요. 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악마 특세 시대인데, 왜 하나님 갈대아 사람이 그 높였습니까? 물어봐서 하박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러다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지가 최고래. 악마 득세인데 그 말은 포범보다 빠르고 그 말은 무기거든요.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켜오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바벨론이 독수리래요. 그럼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화가 몇 건데요. 세 개 딱 맞잖아요. 에스겔 17장에도 독수리 두 마리. 응? 남방 독수리 이집트 미국. 북방 독수리 바벨론. 독수리. 우린 이사 46장 11절 동방 독수리. 수르바벨 동방 독수리. 그 정치 독수리 싸우면은 종교 독수리 수르밥이 이겨요. 그래서 남방 독수리가 찌르면 북방 독수리 내려와.
그저 동북의 소문, 동방통신 나오면요, 북방의 범민에 다니엘 몇 장이요?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응? 독수리 전쟁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래서 58년부터 응? 거짓말로 모은 것이 따블이 시지 단체요. 용이 지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1917년부터 40년 동안 낙하망치로 아시아를 다 때려부쉈어요. 그게 공산당 정권이에요. 성경대로도 나팔 4개 되고 다섯째는 거짓말 정권, 청강색 계율 정권. 자, 열왕을 멸시하며 마귀는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인정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귀는 다른 나라를 인정 안 해요. 열왕을 멸시해요.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비웃는 거요. 이게 사탄이요. 비웃어. 예수도 비웃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놓고 내려오래. 믿을 테니까. 뭐 겁나서 못 내려가냐? 성경이 십자가 죽게 준 것이지. 예수가 힘이 모자라서 죽어요? 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무소불능자요. 성경을 예언하기 때문에 성경 이루어놨지. 예수가 뭐 환영받으러 왔어요? 대접받으러 왔어요? 아니요. 섬기러 왔어. 야곱을 살려주러 왔어. 예?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요. 의인이 죄인을 살려주러 왔다 이 말이요. 근데 죄인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것이 모략적으로 성경이 성취돼서 만화에 많이 된 거예요. 그 마귀는요, 큰일이에요. 예수도 왕 만들어 놨지. 아벨도 왕 만들어 놨지. 아브라함의 집도 왕권의 집을 만들어 놨지. 다윗의 기름 부은 솔로몬 정권도 왕권을 만들어 놨지. 베드로 바울이 사도들 다 순교시켜 왕권 만들어 놨지. 이번에 수르바벨 단체 변화성도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요. 그럼 사탄 편이요? 예수 편이요? 그 마귀 편이요? 성신 편이요? 그 말씀 편이요? 세상 편이요? 대답도 안 하네. 다시, 여러분은 누구 편이요? 말씀 편이요? 그 비웃어도 가야 되죠? 그 비웃으면 기분 나쁘지? 응? 왜 비웃어? 하박국 1장에 있잖아. 마귀는 비웃어, 우리 보고. 조롱해. 예? 그래서 창피스러워서 한판 해야 된다니까요. 붙어봐야 돼.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했어요? 예? 순교자 동문대 말씀 따라가려고 각오했냐고요. 그럼 크고 작은 몽둥이 올 때요. 맞아야 되지. 누명도 쓰고. 아, 겉은 더러워도 속만 깨끗하면 되지.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러운데 쓰겠어요? 예? 못 쓴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거짓돼요. 선악과 때문에. 응? 자, 오늘 정치적으로 바벨론 정권은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흉백이 뭐요? 아주 악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막 잡아 죽여, 몰아붙여, 흉벽을 쌓아.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흉벽을 쌓고 돌아요. 하나님 명령이요. 그것을 취할 것이라. 잡아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아담 후손들은 죄만 지었으니, 당연히 잡혀가야 되죠. 애굽에 잡혀가, 아수르, 바벨론, 메대파사, 헬라까지 구약에 잡혀갔어요. 그러나 신학은 다른 정치, 하늘 정치요. 이제 예수님께 뒤에 줄 서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살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겼어요. 오늘 소련이 기독교를 다 잡아 죽이잖아요. 러시아 땅에. 이제 거짓말로 세계를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동방 땅 끝에 지렁이가 타작하게 되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오는 역사요. 이것이 초막절 역사요. 그렇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다 모아놨다가 초막길 한꺼번에 죽게 그 말이에요. 그 초막길 우리 제도 맞지요? 학교 서그라서가 초막길 졌다니요. 아, 서그라 14대 심주의도 봐요. 여호와의 날 오면은 초막길 오면 복 주고 안 오면 안 준대. 육체 구원, 보호 가치입니다. 11절.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힘으로 주먹이 신이야. 공산당은 무기를 믿어요. 응? 행복이 믿고 설쳐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 뱀은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요. 예? 뱀의 팔자는 죄는 전 다죠. 그저 지옥 불못에는 못 나와요. 그러면 뱀 따라가면 같이 가는 거요. 그러면 부귀 향을 따라서 뱀 따라갈 거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갈 거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맞아. 내가 스스로 있는 신이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깨달았어. 아, 알았어요. 바벨론이 오는 거요. 심판하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말씀 먹으면 살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뭐 한다고? 심판.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몽둥이요, 유다를 치고 꺾어버려. 그게 초막절이요. 반석이시여, 만세반석 예수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소련 보고 뭘 안 해야 돼요? 아, 심판이다. 아, 붉은 말 나보다 칼 두고 나왔다. 그렇게 예수로 핵심이 짐승 잡는 것이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아이를 출생하는데 철장거서 아들 나왔다고요. 구의사 재단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휼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질문이요. 인간이 볼 때 하나님 하소도 너무하신데요. 왜 악인의 의인을 막 죽여도 가만히 있습니까? 의인들이 왜 이렇게 악인에게 당해야 됩니까? 왜 선교사들이 맞아 죽어야 됩니까? 왜 세일을 구한서 이단서에 들어야 됩니까? 왜 수륩바벨이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또 물어봅니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나팔 불어서 공상당기 부자 교회 다 잡아갔어. 40년 동안요.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공산당에 다 잡아먹습니까? 왜 러시아 땅에 교회가 없습니까? 왜 북한 땅에 중공에 교회가 없습니까? 왜 용이 다 잡아먹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소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 이 소득은 세상 소득이요. 그게 부자 돈 뺏어다가 나눠먹는 게 공산주의인데 하박국 이걸 보고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응? 식물이 풍성케 대민이다. 응?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원리가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이렇게 질문이. 하나님 대답 주세요.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득세하고 예루살렘 세 번 잡아가고 어? 하나님 종들 죽이고 어? 노마는 예수까지 죽였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물어봐서 그 답이 2장이요. 그 답은 내일 아침에 아침 나와야 돼. 답 들으려면 내일 아침에 2장 들으려면 나와야 돼요. 근데 내일 주일인데 안 나오면 안 되지. 첫 시간 바쳐야 되니까. 그만 짚어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복의 근원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죄인을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69일에 기름 부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자녀 권세 주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초막절 일꾼들로 쓸려고 택해 불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진난만한 아기 같아서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미 만대를 명정하시고 예언하신 말씀 시간마다 읽고 듣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 보호자의 말씀만 듣고 가도록끔 애굽의 길을 잘라버리고 애굽에 가는 길은 저주의 길인데 가지 말고 오직 힘들어도 이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만 따라서 시온산에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